할렐루야. 아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서로 말씀을 주고받을 수 있도록 또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와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4장 16절에서 20절 제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들이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곧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아멘. 자, 오늘 이 배경을 봐야 됩니다. 예수님께서요 이제 요단강에서 요한한테 안수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일이 뭐가 있었냐면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그죠? 마귀한테 시험을 받으시고 공생애 처음 시작하면서 이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이 장면이 공생애 처음 나와. 근데 자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읽은 첫 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일단 오늘 본문 내용과는 별 상관이 없는데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분들이 있죠. 하나님의 교회라든가 안식교라든가 여호와 증인이라든가 유대교라든가 또 이 우리 기독교에서는 이단으로 보는 분들 토요일날 예배드리는 분들이 바로 이 16절 성경 구절 가지고 주장하는 그분들에게는 금과 옥조 같은 성경 구절에 왜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 드렸다 규례대로 그래서 지금도 뭐 해야 된다 구약에도 영원토록 토요일날 안식일날 예배를 드리라고 했다 지켜야 된다는 이제 성경 구절에 그분들이 여기 성경 구절대로라면은 우리도 반드시 토요일날 예배 드려야 돼. 근데 그게 아닌 거를 밝혀드리면서 오늘 본문을 이제 대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16절 다시 한번 읽읍시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라고 서심해 이랬다고. 그러니까 안식일날이 구약시대는 토요일날 있었어요. 토요일날. 그러니까 그거는 창세기 때부터 쭉 말씀하시고 계신 거예요. 율법에도 나와 있어. 토요일날을 영원토록 지키라고 계속 말씀하고 있다. 그래서 안식일 범하면은 무슨 일까지 벌어졌었느냐. 민수기 15장에 보면요. 안식일날 이스라엘 백성 중 하나가 나무하러 산에 갔어. 그러니까 그걸 잡아다가 모세와 아론한테 데리고 와.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야. 이거를 그냥 돌려보내야 될지 그 안식일 한번 빼먹었다고 뭐 죽여야 될지 살릴지도 모르니까 하나님한테 이제 얼른 기도해 본 거야. 하나님 얘가 안식일 빼먹었는데 어떻게 할까요? 제가 어떻게 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하셔? 그냥 돌로 쳐 죽여라 이래버려. 돌은요 사실은 길거리 있는 돌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돌은 율법을 가리키는 거. 십계명을 십계명을 다른 말로 율법이라고도 하거든. 그러니까 돌판이란 말이야. 율법에는 안식일을 안 지키면은 죽이게 돼 있어. 십계명 안에도 안식일을 지켜라 하는 게 바로 십계명 안에 앞절에 바로 그냥 나오는 거. 이 정도로 안식일을 금과 옥조처럼 지키면서 안 지키면요 죽는지 아는 거야. 이때는 지금은 어떻게 주일 하루 빼먹어도 두 번 빼먹어도 세 번 빼먹고 한 달에 한 번 나와도 하나님이 다 봐줘. 왜? 뭐, 교회에 와서 참석해야 꼭 그게 구원은 아니거든. 그게 은혜 시대는 봐줘. 또 봐준다고 해가지고 그걸 이용하면 안 돼요. 예?
이용하지 마. 자, 자, 이 정도로 안식일을 지켰는데 예수님이 마귀한테 시험 받자마자 다 그거를 통과한 다음에 통과하게 하긴 뭐지만 성경상 보면 어쨌든 그걸 다 이겨내시고 이 시험 당하는 것도요 그 이유가 다 있어. 나중에 그거를 따로 요구만 할 거예요. 그때 은혜 엄청 받으실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시험 다 끝나고 첫 사역을 왜 안식일 날 회당교회 들어갔냐 이거야. 이거는요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라겠어? 율법 가진 자도 구원시켜 오신 거예요. 구원시키시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1절도 뭐라고 하냐면 한번 가서 봅시다. 요한복음 1장 11절 너무나 중요해서 그래요. 10절부터 읽겠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러면서 이제 그 다음 절에서는 성육신 한 사건들을 다루고 있어. 그 이유를. 근데 예수님이 오실 때 자기 땅에 오셨대. 자기 땅이 어디냐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 2000년 전에 율법 가지고 있는 분들은 유대인들밖에 없었었어. 그게 자기 백성한테 오신 거. 이거를 자기 땅이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도로 보면은 점 하나요. 점 하나. 이스라엘 땅이. 예수님이 만약에 처음에 오신 목적이 이방인들 믿지 않는 자들 구원시키러 오셨다면 어디로 오셔야 되냐면 로마로 오셔야 돼. 그때 당시에 세계의 모든 길은 어디로 향해 있었어? 로마로 오셔야지. 그래 로마로 오셔야 세계 그냥 열방에 촥 퍼지지. 그게 아니야. 예수님 오실 때는 자기 땅에 오신 거. 그 율법 가진 자들한테 오셨다는 거. 그건 뭐냐면은요 여기 오늘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도 그러죠. 자기 땅에 오매 영접하는 자가 있고 영접하지 않는 자가 있대. 두 무리로 갈렸어. 이때 영접하는 자들에게는 자기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줬다 이래버려. 이 자녀들 보고 뭐라고 하느냐 크리스찬이다 그러는 거야. 그리스도인이다. 아멘? 아멘. 자 아직 예수님을 영접 안 한 자들한테는 뭐라게 유대교인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유대교인은 요일로 말하면 토요일날 지키는 거라면 크리스찬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일요일날 지키는 거야. 일요일날 아직 십자가는 안 지졌지만 유대인들이 예수님 오셨을 때 영접하는 순간에 그걸 뭐라고 보느냐 복음을 영접했다 그러는 거야. 율법과 복음에 결론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일요일 교회에 들어왔다 이렇게 하는 거야. 예수님 영접한 걸 상징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예수님이 어디로 오셨어? 안식일 날에 회당교회로 오셨다고. 왜냐면 회당교회가 뭐냐면은 유대교를 가르켜 회당교회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만 고수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 영접했어 안 했어? 안 했지. 영접해서 원래 구약의 성도들은요 갈라디아 3장 이런 데 보면 신분이 종이라고 해버려. 그래서 인격적으로 안 돼 있어. 빼먹으면은 주일날 안식일 빼먹으면 돌로 쳐 죽였는데 신약시대는요 우리 보고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아들들 이래버려. 자녀 삼았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준다고 했잖아 1장 12절에서. 그러니까 이 자녀는 인격적으로 돼요 아니면 종처럼 돼? 그러니까 이 자녀가 잘못해도 이거 죽이지도 못하는 거요. 아무리 막 빼먹고 뭐해도 일단 내 자녀 되면은 어떻게 죽여 살려? 이렇게 되는 거요. 우리가 만약에 돈이 많아가지고 부자들이야. 그럼 이게 종살이 하는 사람? 옛날로 말하면 노예로 말해야 돼. 2000년 사건으로 대입해야 되니까. 자, 노예 신분이면은 그걸 주인이 인격적으로 대합니까? 인격적으로 누가 노예를 종들을 인격적으로 대 무시한다고. 근데 아들이면 어떻게 해고 허랑방탕하고 재산 다 까먹고 별짓을 다 해도
옥살이를 해도 가서 옥바라지 하지. 만약에 노예가 잘못해가지고 옥에 갇혔어. 그 가가지고 누가 그 주인이 가가지고 뒷바라지 누가 하냐고. 그렇게 지금 신분이 우리한테 이렇게 지금 돼 있던 거야. 그래서 2000년 전에 예수님 오셨을 때 이 회당교회는 이제 세 가지를 갖다 붙여버려야 돼. 토요일 똑같은 소리야. 안식일. 회당교회. 하나 더 추가하면 유대교. 예수님 영접 안 한 자들이야. 근데 여기 보니까 이래요. 예수님께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갔대. 이 규례가 사실은 율법을 지키라는 규례가 아니요. 저들을 어떻게 해야 돼?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려고 회당교회 들어간 거예요.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려고. 이걸 보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는 뭐라고 하느냐? 회개하라.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이래버려. 뭐라고 하시면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율법 시대는 끝난 거야. 그날 끝난 거야. 어느 날. 어떤 날? 마가복음 1장 15절에서 가라사대 때가 찼고 하는 순간에 이제 율법 시대는 끝난 거예요. 율법은요.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보면은 율법과 선지서는 세례요한 때까지 이래버려. 세례요한 때. 아멘. 이래 예수님이요. 가라사대 때가 찼다 하기 전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이 잡힘을 들으시고 그때부터 비로소 가라사대 해놓고서 때가 찼다고 해버려. 비로소 가라사대 이런다고. 비로소라는 단어가 뭐야? 요한이 잡히길 헤롯왕에게 잡혀가는 거를 기다리셨다는 거야. 기다리는 소리 다 듣고 때가 찼다고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요한이 헤롯왕한테 잡히는 순간에 구약시대가 종결된 거요. 아멘? 근데 지금 오늘 본문 여기는 이미 그 시기가 지난 것이고 이미 때가 찬 상태에서 이제 주님을 영접하지 않는 유대인들한테 가가지고 유대인 교회에 들어간 거예요. 유대인들이 지키는 교회를 보고 회당이다 그러는 거예요. 아멘? 복음교회 보고는 뭐라게? 교회 그러는 거예요. 복음을 영접한.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셨다는 거는 목적이 예수님 오신 목적이 뭐야? 유대인들 구원시키러 오셨다니까. 그러니까 이분들이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은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왔으면은 다 끝난 거야. 그 말은 뭐냐? 예수님만 영접했으면 됐단 말이야. 근데 이분들이 영접 안 하니까 회당교회에 머물러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 믿음이 이대로 있는 거야. 이 믿음 이대로. 아멘? 자, 이래 놓고 이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선지자. 야, 17절 보세요. 이사야 61장 1, 2절에 나오는 이걸 딱 펴신 거야. 어디를 한번 가서 봅시다. 1절과 2절을 예수님이 이제 읽으시는 거야. 어디 교회 가서? 회당교회 가가지고 지금 읽으시는 장면이야. 자, 이사야 61장 1절에서 2절 읽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신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전파하며 은혜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신원을 나를 전파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자, 여기를 이제 읽으시는데 어떻게 했다는 거냐면은요. 2절 보세요. 여호와의 은혜의 해 하고서 끝나버리는 거야. 아멘? 아멘. 2절에서 여호와의 은혜의 해만 해놓고 우리 하나님의 신원은 나를 전파한다는 거는 책을 덮어버린 거야. 안 읽으신 거야. 잘라서 읽은 거야. 2절을 상반절만 읽으시고 책을 덮었다는 소리예요. 아멘? 아멘. 자, 이게 크나큰 의미가 있어요. 이게 재림 사건과 그대로 연결돼 있어. 자, 그러면 이제 지금 이제 금방 읽었단 말이에요.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읽었어. 그 내막을 알고 다시 오늘 본문 가서 또 보는 거야. 지금 그럼 이해가 가요. 자, 보세요. 누가복음 4장으로 다시 오시는 거예요. 17절로 오시는 거야.
예수님이 이사야서를 핀다는 소리야. 자 보세요. 17절 4장 17절 선지자 이사야를 그를 드리거늘 책을 펴서 이렇게 기록한 데를 찾으시니 아까 이사야 61장 1절에 나오는 내용과 똑같아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여기서부터 19절이 바로 그 아까 이사야 61장 2절의 상반절이야.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그리고 20절에서 어떻게 해요? 책을 덮어버려. 잘라서 읽은 거야. 책을 덮어 그 맡은 자에게 주시고 앉으시니 회당에 있는 자들이 다 주목하여 보더라. 자 이걸 보셔야 돼. 뭘 보셔? 왜 덮었냐 이거야. 왜 덮었을까요? 이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고 눈먼 자에게 다시 여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고 이거는 뭐냐면은요 진짜 눈을 가리키는 게 아니라 진짜 눌린 걸 가리키는 거 아니야. 마귀한테 잡혀있는 상태를 이렇게 보고 있는 거예요. 아멘. 아멘? 아멘. 마귀한테 잡혀있는 거를 눈이 멀었다. 눈이 있는데 못 보고 있는 거야. 포로가 됐다. 포로. 어? 지금 마귀한테 잡혀있는 상태를 지금 이러고 보고 있다니까? 또, 자, 이거는 이제 이방인한테 그렇게 대입한다고 할 수도 있지만은 예수님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을 이렇게 보고 계신 거야. 눌린 걸로 보고, 잡혀있는 걸로 보고, 눈이 닫힌 걸로 보고, 눈이 멀었다고 했잖아. 포로됐다고 했잖아. 이들을 어떻게 한다는 거요? 포로된 거를 풀어주시고 눈먼 자를 다시 보게 하고 눌린 자를 자유케 하는 것이 바로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게 하는 넘어오게 할 때 못 넘어온 자들을 마시한테 이렇게 잡힌 걸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회당 교회 가면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고 다른 데도 보면은요 뭐 별 사람이 다 나타와. 희당교회 갔더니 막 귀신 들린 자들이 나가 귀신이 떠나가질 않나? 예? 그 희당교회 보면 내용들이 별로 안 좋아요. 다 안 좋아. 왜 그러냐면은 귀신한테 잡힌 걸로 다 보고 있는 거야. 정신 나가 있는 사람들로 보고 있는 거야. 그런데, 자, 보세요. 책을 읽었어? 읽고서, 어떻게 해요? 책을 덮어가지고 사환한테 줘. 이거 잘 봐야 돼. 그냥 보면 안 돼. 제가 성경을 좀 볼 때는요 저는 성경 해석을 이렇게 봐요. 왜 굳이 그냥 책을 덮었자고 책에서 쓸 안 써도 아무 문제 없어. 그리고 그냥 덮었으면 말지 왜 맡은 자한테 주냐 이거야. 그러면 이제 저 같은 경우는요 이런 데서 궁금증을 유발시키는 거야. 왜 책을 덮었을까 주님께서. 그걸 아니 덮었든 폈든 뭔 상관 있어. 읽었으면 그냥 끝이시지. 그거 왜 덮어? 그리고 왜 맡은 자한테 줘? 그럼 이 맡은 자는 도대체 누구야? 왜 줬을까? 의미 생각하면은요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 뭔 소린지 알란가 모르겠네. 맨 돈만 달라고 하나님한테 기도만 하지 말고 이런 데 신경 써서 좀 봐. 자 그러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까 보니까 61장 이사야 2절에 그 하반절에 보면요 심판의 신원의 해 보복의 해 이렇게 나와. 개혁성경 심판과 보복 뭔 사건 다루고 있어. 심판 사건 재림 사건 다루고 있는 거야. 재림 어? 보세요 재림 사건인데 왜 책을 덮었어. 아니 초림도 영접하는 그 인간들한테 재림 전하면 그 먹게 들어가냐고. 당연히 거기서 수도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하, 이 회당 깨는 자들은 어디에도 못 들어왔어. 보고만 해도 못 들어왔어. 그러니까 보고만 해도 못 들어온 사람을 재림 때 심판하는 사건을 갖다 얘기하면은 그거 완전히 더 혼동만 오고. 그러니까 이게 있어요. 말씀 전할 때
좋은 말씀이라고 무조건 다 전하는 거 아니야. 가려서 해야 돼. 가려서 상태 보면서 목회자끼리도 그래. 하다가 이렇게 우린 구원 문제를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막 반발해버려. 반발하고 막 저기 해버려. 그럼 어떻게 우리 말 딱 안 해버려. 아유 그러세요 그렇게 믿으세요 해버려. 그래야 끝나야 돼. 왜냐면은요 단계가 있어요. 단계가. 이 뭐하고 똑같냐면 우리한테 따지면 지금 이거야. 자, 예수님 영접 안 한 이방인들한테 가가지고 십자가는 안전하고 재림 때 구름 타고 오시리라 하고서 자꾸만 재림 사건 전하는 거야. 천년왕국 온다고. 그러면은 안 믿는 사람 입장으로는 그 구원의 길로 들어갈 수가 없어. 어? 지금은 무슨 구원 시대요? 영혼 구원 시대인데 가가지고 안 믿는 자들한테 영혼 구원 받게 해야지. 육체 구원 얘기하면 되겠냐고. 순서가 있는 거야, 순서. 자, 그 다음에 그러면 이제 맡은 자는 누구냐는 거야. 맡은 자. 이게 보면요 원어 가서 보면 헬라어로 보면 맡은 자가 사완으로 돼 있어. 사완. 그래서 이 맡은 자는 자 보세요. 그럼 이 의미가 보세요. 책을 자 성경책을 덮었어. 이거를 자 넘겼어. 어? 맡은 자에게. 그러면은 뭐를 갖다 이게 맡긴 거야? 책을 맡긴 거야? 신원의 해 보복회를 전하라고 이 사람한테 맡긴 거지. 책을 맡겼다는 거는 그 다음 거. 아멘. 그 두 번째 거. 그러니까 말씀 안 한 거는 이 사완한테 밀어버린 거야. 그게 마지막 때 사역 사명자들. 그 자들이 누군가 보여줄게. 고린도전서 10장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가. 이런 말씀 어디 가서 들어볼라나. 우리 교회. 아 내가 또 이게 또 아직 밥 때도 안 됐는데 또 교만기가 살살 또 올라오는 것 같네. 자 고린도전서 4장 1절 2절입니다 사람이 마땅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라. 그리고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맡은 자. 아멘. 하나님의 비밀인 거예요. 이게 이 비밀을 사완하게 줬다는 것은 그 사완이 누굴 가리키냐? 그 당시에 있던 사람 가리키는 게 아니라 앞으로 주에 오실 길을 예배하는 추수할 일꾼들이란 말이요. 아멘.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란 말이요. 우리한테 맡긴 거야. 뭐를 전하라고? 아멘. 뭐를 전하라고? 신원, 심판 문제를 전하라고. 어디 가서? 영혼 구원받은 교회 가가지고. 아멘. 영혼 구원만 알고 있는 교회, 지금 교회 가가지고. 자, 오해는 하지 마세요. 지금은 일요일 날 예배 드리는 거야. 기죠? 자, 구약교회는 토요일 날 예배 드려. 신약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 드려. 그러면은 재림교회라고 한다고 하면은 요일로 따진다면 하나 더 올리면 뭐야? 월요일교회란 말이야. 월요일. 그렇다고 어디 가서 요거 딱 잘라서 이러면 안 돼? 뮤지션 카페 교회 갔더니 월요일 날 예배 드리라고 하더라. 만약에 그런 말로 했다고 하면은 그런 분도 참 수준 있는 걸로 내가 알고 있을게. 무슨 수준이냐면은 바보란 단어 있죠. 바보, 멍청이. 저는 그렇게 생각해.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는 일요일 교회 가가지고 월요일 교회를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대입하자면 2000년 전에는 토요일 교회 가가지고 일요일로 넘어오게 한다면 지금은 일요일 교회 영혼 구원 받은 교회 가가지고 월요일 교회 육체 구원으로 넘어오게 심판의 해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 깊은 뜻을 동영상 보시는 분도 축복받은 줄 알아요. 이런 단어 쓰는 데도 없어. 저도 처음 쓰는 거야. 월요일 교회 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한테 조금만 더 대입 오고서 이제 마치겠습니다. 자, 지금 우리가 만약에 재림 예수님을 영접할 준비가 안 돼 있으면은 2000년 전에 율법교회나 똑같은 거요. 네. 유대교나 똑같은 상황이야.
근데 이제 주님이 앞으로 재림하실 때는 누구한테 오시는 거예요? 자기 땅에 오셔. 자기 땅, 자기 땅이라서 이스라엘이 아니야. 자기 땅이 어디야? 믿는 자들, 믿는 자들 영접하러 오신단 말이요. 믿는 자들, 교회, 교회, 에클레시아는, 그 교회는요, 구별냈다는 뜻이야. 저쪽에서 빼냈다는 뜻이야. 우리가 교회 가자 하는 거는 사실은 교회라는 단어를 진짜 이 교회에다 쓰면 안 돼. 원래 교회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야. 근데 이게 잘못 생각하면 이게 예배당, 이 장소를 가리키거든? 사실은 교회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배당이라고 해야 돼. 예배, 예배 처소라고든가 해야 돼. 왜? 건물에 하나님 계신가? 하나님 어디에 계셔? 내 안에 계신가? 어떤 목사님도 진짜 그래. 신령하신 분은 아, 뭐 와가지고 뭐 교회 와야 하나님 계시다고 와가지고 무릎 꿇고 맨날 기도하래. 하나님 만나러 교회로 오래. 아이고, 벽돌에 대리석에 하나님 계신가? 어디에 계셔? 내 마음속에 계신 거지. 아멘. 내 마음속에 계신 거요. 여기는 이렇게 구별된 자끼리 모여가지고, 아멘, 교회끼리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장소요. 교회가 어디요? 본인이야, 본인. 예수님 오실 때는 믿는 자들한테 와. 누구한테? 믿는 자, 영혼 구원 받은 자들한테 오는데 또 두 무리로 또 바뀌어. 영접하라 해서 신부되는 자들이 있고, 아들 신분에서 주님을 영접하지 못한 순간에 이걸 뭐라게? 저주받았다 이래버려. 마태복음 25장 가면은 그 염소한테 저주받은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고 한다고. 염소가 이방인이 아니오. 주님 오실 때 영접 못한 자들이야. 2000년 전 사건이 그대로 대입되게 돼 있어요. 자, 그러면은 오실 메시아단, 다시 오실 예수님, 재림 예수님을 전파하는 자가 누구냐면은 예수님한테 이거를 받은 자들이야. 내가 누군 거야? 사환인 거야, 사환. 내가 사환이지. 재림 때 이걸 2000년 전 사건으로 따지면은 큰일 나버리는 거요. 이런 거요. 성경을 철저히 누구 위주로 봐야 돼? 본인 위주로 봐야 돼. 1대1의 관계야. 하나님과 나와야 1대1 관계. 믿음으로 다 하는 거. 내가 사환이라고 믿고서, 아, 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가지고 성경적으로 알아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게 지혜롭고 신령한 사람이지. 기도 많이 한다고 신령한 게 아니오. 기도하지 말라는 소리가 아니오. 그게 신령한 게 아니야. 하나님 뜻을 알고 그대로 행해드리는 분들이 신령한 거야. 내가 사원이다 생각하고, 아까 고린도전서 4장 1, 2절에 보면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래. 그러면 우리가 내가 맡았다 믿고, 아, 이걸 뭐를 해야 되나 해가지고 알아가지고 해야 될 거 아니오. 그분들한테만요, 재림 때 왕권 받게 돼 있어요. 예수 왕권. 진짜요. 이게요. 그렇다 해서 그게 뭐 힘든 거냐? 아니요. 회개의 소식을 전파하면 되는 거. 회개가 뭐라겠어? 2000년 전에 율법에서 복음으로 넘어오는 게 회개라겠어. 그럼 지금은 회개가 뭐야? 은혜 복음에서 영원한 복음으로 넘어간 거. 그러니까 오신 예수님을 믿는 믿음 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을 믿는 게 회개예요. 그게 내가 먼저 믿고 그냥 전화하면 돼. 이랬어요. 전화라고 해가지고 막 칠판에다 이렇게 저같이 강의하고 와가지고 서서 막 신학대학 대학원 나와가지고 공부해서 하라는 게 아니오. 그냥 전해가지고 뭐만 받아내면 돼. 아멘만 받아버리면 돼. 아멘만. 무슨 말이냐면 이거요. 자, 이해를 시켜드릴게. 이게 마지막 때 추수할 일꾼들은 엄청 어렵게 생각해. 어려운 게 아니라 이렇게 보는 거예요. 잘 보세요. 자, 안 믿는 분들한테, 지금 예수 안 믿는 분들한테 전도할 때 뭐라고 합니까? 이걸 전해야 돼. 십자가.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당신을 죄에서 구원시켜 줍니다. 그럼 영혼 구원 받아서 우리는 죽어서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인도해 드립니다. 그 천국이 낙원입니다. 이 말씀을 전했을 때 그 들은 사람이 귀로 듣고 마음으로 믿어, 아, 그렇구나 생각하는 순간에
성령의 인을 쳐서 그분이 어떻게 돼버려?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이미 받았어. 교회 안 나오더라도 받은 거요. 아멘 해버리고 진심으로 믿어버리면은 만약에 구원받기가 어려우면 어떻게 봐도 나부터 못 봐도 교회 열심히 나오고 기도 열심히 하고 십일조도 하고 헌금도 하고 막 봉사하고 막 목사님 눈에 들어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구원 없다 그러면은 나부터 못 받아. 저부터 못 받는다니까. 그게 아니요. 이걸 선물이다 그러는 거야. 근데 선물의 조건은 뭐냐? 십자가의 피해 사건을 믿어버리는 거야. 자, 이 원료고 재림 때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여기서 이제 내가 이런 거요. 전하는 말씀을 듣고 해결한 거야. 무슨 믿음이든. 영혼권에서 육체권 사건을 알아버린 거야. 에? 그러면 이제 이번에는 믿는 분들에게 그렇다고 해서 남의 귀에 쳐들어가서 하지 말고 신천지처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기회가 됐을 때 하나님이 또 만나게 한다고 교회 다닌 분들한테 그 얘기를 해드리는 거야. 우리 교회를 오라고 하지 말고 일단 그 사람 구원 받는 게 중요하지. 여기 교회 부흥 안 돼도 돼. 걱정하지 마. 하나님이 다 어떻게 해도 다 이끌어 가셔. 자, 그분들한테 가서 그러는 거요. 자, 주님 재림 예수님 오실 때가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시게 되면은 영혼 구원 앞으로 낙원 들어갈 믿음 가진 이 영혼 구원 이 믿음 가진 성도분의 몸을 죽지 않는 몸으로 바꿔 주셔가지고 변화시켜가지고 천년왕국으로 들이실 겁니다. 재림 메시아께서 오시게 되면 그거를 해주시니까 성도님한테 해드리니까 그걸 믿으시길 예수님의 축원드립니다 할 때 이분이 아멘하는 순간에 어떤 영이 치느냐? 하나님의 일곱 영이 이마에다 빵 쳐버리는 거예요. 근데 그 이마에다 인치는 사건은 바로 치는 게 아니야. 아멘? 바로 치는 아직은 아니야. 지금은 예비적이지만은 앞으로 재림 사역이 시작될 때 그 일이 벌어지는 거야. 그때 가서 하는 거예요. 그때 가서. 아멘? 이게 신약시대가 찼을 때 이방인의 때가 차고서 재림시대로 넘어가는 나팔절 절기가 됐을 때 그때 그 말씀만 전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뭘 받아? 왕권 받고 그거 보고 추수할 일꾼이라고 하는 거예요. 쉬워? 어려워? 이걸 자꾸 뭘 어렵게 생각해. 생각해봐요. 하나님은요 이래요. 하나님은 사명자를 들었어 버려. 한 놈만 그냥 뺑뺑이 돌려가지고 고생 이빨 시킨 다음에 그걸 알게 가지고 전파하게 하는 거요. 아멘? 아멘. 한 명만 고생 시키는 거야. 누구를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아멘. 그래가지고 같이 하는 거요, 같이. 이게 목회자와 성도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그랬죠. 방관자처럼 뒤로 물러나 있지 말라고. 왜냐면 주님 곧 오실 때 다 됐어요. 징조가 다 지금 이루어졌어. 이스라엘 저 전쟁 하나 남았어. 이스라엘 금방 터져. 유튜브도 한번 찾아보고 해요. 우리 여기 장로님 보고 좀 우리 이제 찾아달라고 해봐. 아주 유튜브에는 아주 광이야 광. 광이 뭐냐면은 한문으로 미칠광자야. 근데 뭐든지 광적에 뭐 일하는 거요. 뭐든지 사업도 그래. 사업도 광적으로 일을 해지 자수성가 한 사람도 보면요 거기에 그냥 전심전력 한 사람들이지 어영부영 잘 거 다 자면서 뭐 놀 거 다 놀면서 성공한 사람 단 한 명도 없어. 공부도 그렇고 사역도 그렇고 모든 일이 그래. 그러다 그래서 미칠 정도로 하라는 게 아니라 미치기 일부 직전까지는 그 정도까지는 하시라는 거죠. 그러면은 뭘 받아? 예수 왕권 받는다니까. 예수 왕권 받으면요 천년 왕국에서도 왕노로 그 왕권 예? 그 왕권 그대로 가지고 천국에서는 워트록 영원토록 왕노릇하게 돼 있어. 이 두목 받는 거예요. 두목. 이게 지금 우리 눈앞에 기다리고 있는데 이 찰나가 영원 세계에서 결정해 버리는데 이걸 갖다가 듣고서도 놓치냔 말이오. 지금 돈이 문제가 아닌 거요. 아멘? 아멘. 뭐, 내 모든 거라도 여기다 지금 바치해야 될 상황인 거요. 이거는 아멘. 그래서 보면은요 요한계시록 일곱 교회 가면은 1장부터 3장이 요한계시록 그 초반부인데요. 일곱 교회가 나와. 자,
일곱 교회가 뭐냐면은 마지막 재림 때 살아서 직접 주님을 영접하게 되는 세상의 모든 교회들을 일곱 교회에다 전부 다 포함시켜 놓으셨어. 만약에 우리 때 안 오시면 일곱 교회와 나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어. 이게 주님 오실 때 살아서 직접 영접하게 되는 분들한테는 일곱 교회 성도로 다 보시는 거예요. 거기 보면 이래요. 너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한다고 그래요? 회개하지 않으면 생명책 있어요. 이름을 지워버린다고 한다고. 그게 바로 주님 영접 못하는 자들이야. 또 촛대를 옮긴다. 촛대가 뭐 교회 상징인 거예요. 구원받은 데서 그냥 다 없앤다는 거야. 그리고 회개하지 않으면은 환난 가운데 집어넣어서 사망시켜버린대. 그게 어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하실 말씀이냐고. 아니 생명책에서 썼다가 지워버리면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믿어? 믿을 수가 있냐 이거야. 근데 실제로 그렇게 기록돼 있다니까. 왜 재림 때 그런 일들이 벌어지니까. 일곱 교회한테 똑같은 말씀하세요. 이래요. 귀 있는 자들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아멘? 그러면 귀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 이 귀는요 마음의 귀를 말하는 거야.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러고 입으로 시연해서 구원 받으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예수님께서 이사야서 61장 1절과 2절을 갖다가 어떻게 했어요? 읽다가 2절을 상반절만 읽고 후반절을 안 읽고 책을 딱 덮어가지고 옆에 사원한테 줬단 말이요. 뭐 전하라는 거야? 이 전한 책이 바로 신원의 해 심판 사건을 너가 전하라는 거야. 이 사원이 누구요? 바로 마지막 시대 주님을 영접할 때 주님을 맞이할 교회들인 거예요. 전파하는 자들이에요. 이거를 믿으시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그 사원한테 준 책을 누구한테 줬다? 나에게 줬다. 그 책이 무슨 책이냐? 요한계시록 10장 10절과 11절에 가면은 작은 책을 갖다 먹어라 그래. 그래가지고 뭘 먹어라? 작은 책을 먹고 다시 예언하라 그래요. 성경에 나오는 작은 것들은 전부 다 재림사건이야. 배도 큰 배가 있고 작은 배가 있어. 큰 배는 던지고 작은 배는 끌고 온다고. 큰 배가 초림의 배라면은 작은 배는 재림의 배야. 오병이어 기적 가도요 처음에 5천명 먹일 때는 그냥 생선 두 마리야. 근데 4천명 먹일 때는 작은 생선 두 마리야. 작은 자 다 들어가. 다. 아멘? 그 문도 신약시대는 넓은 문 큰 문이라게. 재림 때는 좁은 문 작은 문이야. 자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그 주신 2000년 전에 그 사원한테 맡긴 그 책을 아멘. 나한테 주신 걸로 믿고 아멘. 신원의 해에 대해서 알아본 다음에 아멘. 내가 먼저 회개하고 남들을 회개시켜서 주님 오실 때 예수 왕권과 첫째 벌에 참여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아멘.